특정 조건, 특정한 값 중복되었는지 또는 아니라든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서식에 일치할 때. 이 조건부 서식은 이름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너무 뒤죽박죽 이렇게 되면 헷갈립니다. 이렇게 이제 색깔로 해가지고 동일한 이름을 그룹별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색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색깔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지정하고 이 색상에 들어가면 채우기 없음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색깔이 채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 뭐냐? 서식으로 색상처럼 보이도록 지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보시면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지우기,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를 해버리면 색상이 모조리 없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윤발의 경우 이걸 홀수로 만듭니다. 1, 1, 1 이렇게 하면 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짝수로 만듭니다. 이게 뭐 몇 개든 간에 2, 2. 장구경은 또 이제 많죠. 그죠? 몇 개든 간에 3, 3, 3, 3, 3.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홀수, 짝수, 홀수 이런 수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썸 프로덕트부터 사해서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1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 쭉 내려가면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왕전 한 개뿐이지만 썸 프로덕트 함수,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배열 함수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1 나누기를 합니다. 카운트 이프, 어떤 특정 범위에서 몇 개가 들어갔는지. 이거 보시면 카운트 이프하고 범위하고 찾을 조건값 하나 들어가죠. 이거는 지금 하나가 아니라 같은 범위가 들어가요. 이렇게 범위 대 범위, 이걸 우리가 소위 이제 다대다 조건이라 그러죠. 이 범위에서 이 범위까지를 다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카운트 F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드래그하고 9를 눕니다. 2 나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2, 2.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3, 3, 3. 똑같죠.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절대 참조 부호 뒤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내려가면서 5, 6, 7, 8, 9 이렇게 내려가지겠죠. 만약에 여기서 카운트 F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은 F9 누르면 2, 2가 됩니다. 1 나누기 2이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다 들어가서 9키를 눌러보겠습니다. 1 나누기 2, 2 했으니까 값은 0.5, 0.5가 나오는 겁니다. 왜 앞에다 썸 프로덕트를 썼냐면 요 자체를 다 더하는 겁니다. 0.5, 0.5를 한꺼번에 배열로 더하면 1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3, 3, 3이니까 하나, 둘, 세 개 들어갔잖아요. 주윤발에. 1을 3으로 나누면 0.333. 결국 이 다 더한 값은 1입니다. C5 여기서부터 C8까지입니다. 카운트 이프에서 C5부터 C8까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0.333, 0.333, 0.33 이렇게 더하면 그 뒤에 마지막 1 보시죠. 더하면 2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333, 2가 되죠. 1을 갖다가 3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또 2로 나누고 2로 나누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앞에 그 0.333 세 개에 들어가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2로 나눴으니까 0.5, 0.5가 되죠. 1을 2로 나눴으니까. 그럼 1을 2로 나눠서 0.5, 0.5 되니까 결국 더하면 이것도 결국 2가 됩니다. 1, 1, 1, 2, 2. 자, 이제 썸 프로덕트 함수로 홀수, 짝수를 이제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또 다른 함수 보시죠. 이제 어떤 함수는 마법사에 들어가 보시면 쭉 내려가시면 행보에 있습니다. 버튼 눌러보면 설명이 숫자가 홀수이면 true, 참값이죠. 그리고 홀수가 아니면 false입니다. 거짓이 되거든요. 이제 어떤 함수라는 것은 홀수냐 아니냐를 구분해 줍니다. 이분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숫자가 짝수이면 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홀수에다가 색깔을 입힐 거니까 그렇게 해서 is odd 씁니다. 쓰고 괄호 열고 이걸 지정해 주면 이게 홀수냐 아니냐가 나오겠죠. 여기 한번 드래그 쭉 해보겠습니다. 홀수 짝수니까 false. 오, 이거 홀수니까 true, 짝수니까 false.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도했던 내용이 거의 가까워지죠. 결국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함수가 이 sum product라는 함수 여기 구해진 값을 is odd 함수에 넣어서 홀수냐 아니냐 그걸 구분해서 색상을 집어넣는다. 이 함수를 가지고 전체를 다 범위로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수식을 입력해 줍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CO...CO 이건 뭐냐면 조건부 서식은 범위에서 가장 왼쪽의 위쪽 CO 맞죠? 위쪽 셀을 처음 셀로 지정해 줍니다. 그래야 전부 다 반영이 됩니다.
모든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식을 지정하고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선색상을 할 것이냐? 서식 들어가셔서 채우기 이 색으로 하든지 이런 색으로 하면 되겠죠? 확인 되죠? 이렇게 그룹별로 조건부 서식에서 동일한 이름끼리 그룹별로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